자,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. 13월의 보너스로 월급 생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연말정산. 지난 15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부양가족 등재 팩스 신청에서 오류가 반복되는가 하면 익스플로러 외에 이 웹 브라우저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나마 지금 홈택스에 인터넷 환경 설정을 맞추라고 보낸 문자를 보면서 설정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. 문제는 별표를 한 개라도 빼먹어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.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설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국세청, 올해는 이 전화 연결 지연 등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들을 함께 모집을 해서 상담원을 추가로 지정해서 국번 없이 그 126번 이 국세 상담센터 운영을 개선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. 하루빨리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도 원활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뉴스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핫클릭 시간이었습니다.